11월 20일 월요일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더 글로리, 닥터 차정숙, 마스크걸 등 올 한해 여성 서사의 작품들이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는데요. 내년에도 N번째 전성기를 예고한 톱 여배우들이 있습니다. 먼저 이영애 씨는 오는 12월 9일 토일 드라마 마에스트라로 안방극장을 찾아오는데요. 전 세계 단 5%뿐인 여성 지휘자 역할을 맡았죠. 마스크걸을 통해 역대급 연기 변신을 선보인 고현정 씨는 새 드라마 사마귀에서 연쇄살인마 캐릭터에 도전할 예정입니다. 더 글로리로 신드롬을 썼던 송혜교 씨는 영화 검은 수녀들의 출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. 여성 지휘자 연쇄살인마 수녀까지 톱 여배우들의 파격 변신 2024년엔 모두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. 배우 황보라 씨가 결혼 1년 만에 엄마가 됩니다. 황보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었는데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라고 밝혔죠.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랑을 처음 느껴본다라고 덧붙이며 예비 엄마가 된 감격을 전했는데요. 지난해 시험관 시술에 실패했다고 고백한 바 있어 임신 발표 후 더 큰 축하를 받고 있는 황보라 씨. 건강한 아이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태교하길 바랍니다. 가수 박진영 씨가 바로 오늘 새 디지털 싱글 Change the Man을 발표했습니다. Change the Man은 박진영 씨가 약 1년 만에 내놓은 신곡으로 1980년대 신스팝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죠. 박진영 씨는 다음 달 30일과 31일 단독 콘서트를 열고 많은 팬들과 만날 예정이기도 한데요. 박진영 씨의 모든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. 연예 뉴스의 자존심, 독특한 연예 뉴스. 오늘은 더 깊이 있는 연예가 이슈 분석, 스타인 이슈와 화제작, 노량, 죽음의 바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함께합니다. 바로 확인해 보시죠.